먼저 K스테이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플리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K스테이지에는 이미 벌써 봄이 와버렸어요. 저만 설레나요? 저도 설렙니다. 그쵸, 약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은데. 네. Fine, 어떤 이야기를 담은 곡인가요? 상대방을 향한 제 마음이 조금 원래는 좀 헷갈렸는데. 네. 뭔가 이제 믿음이 간다는 마음을, 결정됐다라는 마음을 조금 적은 노래입니다. 마음을. 네. 결정지었구나.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주. 네. 따뜻한 곡이라고 지금.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발매가 3월 7일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 네. 지난주였습니다. 엄청 뜨거운 곡을 지금. 네. 들었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플리즈님은 평소에 감정 표현에 솔직한 편이세요? 네, 솔직한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가리지 않고 그냥 얘기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약간 노래는 되게 부드럽고 약간 몽글몽글한데. 네. 약간 상남자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좀 가사랑 살짝 가사랑 뭔가 살짝 다르지 않나? 아, 재밌겠다. 그러면은 자, 바로 오늘 Yes or No를 한번 가볼. 네. 텐데요. 일단. 네. 팻말을 먼저 받아주시고요.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상남자시니까 완전 솔직하게.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가끔 나의 음악적 재능에 아, 나 진짜 미쳤나 봐 하고 놀란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No. 안해, 안해, 안해. 진짜, 진짜. 거짓말. 안 해, 안 해.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 여기서 예스를 하면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해요? 저는 마음에 들긴 하는데. 네. 더 대단한 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너무 겸손한데 그런 피할 수 없는 질문 좀 약간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아, 네, 네. 이거에 연관된 건데. 네. 아, 나는 내 목소리를 내가 들어도 아 감미롭다. 아, 이 미치겠다. 생각한 적 있다. 하나 둘, 둘, 셋. 예스. 아, 이거지. 이거예요. 이거예요. 싫어. 좋아하긴 해요, 제 목소리를. 이 다음 질문이 또 비슷한 질문이거든요. 네. 들어봐 주세요. 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래를 듣다가 울어본 적이 있다. 하나 둘, 둘, 셋. 예스. 야. 초등학교 때 이후로는 아닌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마지막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네. 노래 들었어요? 저 그때 브리트니 스피어스 노래 들었던 것 같은데요. 브리트니 스피어스 노래를 듣고 울었어요? 네. 그때는 가사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슬펐어요. 뭔지 알아. 네. 뭔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알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자, 그러면 자작곡 중에서 진짜 정말 내 얘기를 담은 곡이 있다. 하나 둘, 둘, 셋. 예스. 어떤 노래죠? 웬만한 노래들은 다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긴 한데. 네. 이제 뒤에 있을 음음이란 노래를 조금 가장 좀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기억에 남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떤 에피소드가 약간 있는 그런 노래인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썸 타는 듯한 음악이거든요. 잠깐, 너무 달달한데? 봄에 뭔가 드라이브를. 네. 떠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게. 네. 하는 노래인데. 네. 뭔가 진짜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상대방을 대입해 보면서. 네, 했던 것 같습니다. 벌써 이가에 미소가 끓는 것 같아요. 그랬나요? 네. 네. 이거 너무 궁금한 질문인데요. 네. 음색 깡패보다 음색남, 음색이 섹시한 남자 수식어가 더 좋다. 하나 둘, 둘, 셋. 예스. 쌍남자 됐으네. 그러면은 이 음색이 어떨 때 제일 섹시한 그런 표현이 나오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성을 할 때 마음에 드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살짝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가성이요? 네가 예뻐서 그래. So beautiful, so beautiful. 모든 건 다 네가 예뻐서 그래. 네. 와. 미쳤다. 감사합니다. 미쳤다. 저 플리즈님의 섹시 포인트를 하나 찾았어요. 아, 네. 뭔가요? 예. 가성할 때 이렇게 살짝 거기 올리시면 살짝 깔아보는 그런 거거든요. 노렸어요? 살짝이요. 그렇지 않았어.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었고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시간이 너무 빨리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잘 들어주세요. 나는 다음 앨범이 나오면 또 K스테이지에 출연하고 싶다. 하나, 둘, 셋. 예스. 당연하죠. 답정너 같은 질문이었는데 잘. 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노 나왔으면 큰일 났어요. 그럼 조금 서운할. 네. 뻔했죠. 네. 네, 오늘 Yes or No 퀴즈를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분명히 제가 실수한 게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너무 재밌네요. 전혀 없었어요. 짧지만 너무 강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네. 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음색남 플리즈님의 다음 무대를 만나볼 순서인데요.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음음이란 노래인데요. 네, 이제 뭔가 지금처럼 조금 날씨가 따뜻해져가고 있을 때 너와 함께하고 싶은 시간을 조금 바라는 그런 노래이지 않나 싶어요. 네. 아직 듣지도 않았는데 벌써 설레이긴 하는데 자, 무대 만나기 전에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에게도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짧지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플리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썸 타는 과정을 표현한 설레임 가득한 가득 담은 곡 플리즈님의 지금 바로 보시죠.